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구강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커먼 스타. 커먼에서는 일반 주식. 자, 일반 주식인데 이 테피컬리 또 일반이네요. 일반적으로. 자, 단지 콜드 과거 분사죠. 어스탁. 그냥 어스탁이라고 불려지는 주식은 실제 주어는 커먼 스탁이 주어고요. 자, 리프레젠트의 단수예요. 나타낸다. 대변한다 또 있고 나타낸다 또 똑같습니다. 자, 셰어. 자, 여기서는 셰어는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냥 적어야 되겠습니다. 목. 예, 목이란 뜻입니다. 외자할 때 잘 안 들어가요. 목이, 이 목이 아닌데. 목. 목인데 job ownership, incorporation. 자, 소유권. 소유권의 목인데 회사에 내가 이 회사의 지분을 몇 프로 가지고 있는가 나타내요. 자, is a security. 자, security는 여기서는 아, 뭐라고 할까요, 이거? 유가 증권. 이라고만 하면 좀 이상하니까 유가 증권은 뭐냐면은 보증. 보증서라고 하면 돼요, 사실상. 자, 보증서인데, 자, that is claim. 자, that, 이 보증서는 is a claim. 주장. 자, 주장인데, 자, on earning. earning은 여기서는 이익. 이익에 대한 돈 번 거예요. 돈 번 이익에 대한 보증이 주장이고. 자, 그리고 assets. 재산. 자, 재산에, 재산이 재산이 아니다. 재산아. 자, 재산인데 of corporation. 그 회사에 대한 재산에 대한 보증권이에요. 자, 그다음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자, issuing stock and selling to it to public까지 동명사고 단수로 취급했죠. 이게 뭐하는 뭔 말이냐면 동명사가 1번. 그다음 동명사가 2번. 두 개가 있지만 사실상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에 1로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동명사를 단수 취급하고, 이 작가가 만약에 1번 사실과 2번 사실을 두 개가 분리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은 R 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단수가 될까 혹은 복수가 될까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틀려지는 거지. 이게 뭐 꼭 동명사 1번 동명사 2번이기 때문에 단수가 되고 뭐 합쳐져서 동명사가 단수가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작가의 의도가 틀려질 때는 개별 사실일 때 복수, 한 가지 1년에 1이라고 생각할 때 단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issuing 발행. 자, 그리고 발행은 우리나라고요. 발행. 자, 그럼 주식을 발행하고, 그럼 selling it이 말하는 것도 스탁이죠. 자, 주식을 파는 것은 to the public은 public people이 되겠죠. the가 붙어갖고 대표급이 되니까. 자, 그래서 1년에 이거를 하나의 단수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사고 파는 행동 하나를 단위로 잡아서 is a way 방식인데 for가 의미상의 주어요. 의미상의 주어로 corporation 회사들. 자, 회사들이랄 거를 아니고 회사들이 to raise가 그래서 진주어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raise 올리는, 자, 돈을 올리단 말은 기금 마련. 자, 기금을 마련하는 펀스까지. 자, to finance는 to 부정사 또 부사의 목적으로 잡으면 돼요. 자, finance 하기 위해서, 그래서 finance 돈을 대다, 돈을 대기 대다, 돈을 대기 위해서. 자, 그들의 활동들에. 자, the stock market. 자, 주식시장은, 자, 여기서 위치가 나왔는데, 여기서 사실상 in 위치가 들어가야 돼요. 혹은 여기서는 똑같이 where로 잡아도 똑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뒤에 완벽한 문장 들어가요. 자, claims, 아까 주장이었죠. on earning of the corporation 까지. 아,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너무 기네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보시면, 자, 그곳에서 where로 잡으시든가, 혹은 in 위치로 잡으시든가. 자, 뒤에 문장 보면은 claims 주장인데 on the earning of the corporation 혹은 share of stock are 주어동사 구조죠. 자, 어떤 주장이냐면 주장. 자, 주장인데 이권에 대한 회사에, 그리고 share of stock, 셰셰 아까 나왔듯이 주식의 몫에 대한 비율에 따른 주장들이 are traded 하면 거래되어지는 곳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 형식이 완벽한 문장이에요. 여기서는 주어 혹은 목적어 생략이 없죠. 왜? 이 형식에서는 목적 안 들어가니까 완벽한 문장으로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traded, 원래 in이라는 전치사가 여기 있다가 어디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슉 나가갖고 in, it, 혹은 where로 바뀌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주어는 여기 다시 한번 넣어서 해석하면 굉장히 편해요. 자, 이러한 주장, 여기가 주어죠. The stock market. 자, 그래서 다시
해석할 때는 이즈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 쉬워요. 이 주식 시장이란 것은 the most widely followed. 자, 수동으로 쓰네요, 또. 자, 그러면은 이 주식 시장은 가장 널리 followed, 따라지는 곳이야. 자, 금융적인 시장에 in America, 미국에서. 아, 이거 잘못 잡았는데요. 잘못 잡은 게 아니고 맞네요. 자, 이니츠부터 이까지가 지금 삽입절로 묶였고요. 주어하고 그래서 동사 생략된 주어를 한번 더 넣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서 단수 이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널리 따라지는 금융시장인데 미국에서. 자, 그다음 큰 스윙. 큰 스윙은 여기서는 휘두르다니까 변화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변환. 자, prices of share까지. 자, 그럼 가격인데 어떤 가격? 주식의 큰 변동 가격은, 자, 아까 big swing 하나로 잡아야 되겠죠. It's always 큰 이야기인데, 자, on the evening news. on 뉴스니까 on internet, on TV처럼 똑같이 on 자치사 쓴 거예요. 저녁 뉴스에서 주식 시장이 굉장히 큰 이슈에 속하죠. 자, 그리고 사람들은, 자, 오픈은 또 빈도부사 간만에 나왔네요. 자, 빈도부사 뭐 중딩 문법이지만 BD, 조디, 이랍에 일반 동사 앞에 썼습니다. speculate 에서는 심사숙고. 자, 면밀히 살펴보다 뜻이에요. 심사숙고 하는데, on, speculated on 까지가 동사 하나로 잡아서 동사 구 같이 갈게요. 그래서 on 전치사 뒤에 명사가 들어가니까, 자, where, 어디에 그 시장이 is heading, 향하고 있는지를 심사숙고해, 사람들은 종종. 왜? 주식에 잘 생각해서 계획을 잘 짜야지 돈을 벌겠죠. 사람들 종종 심사숙고하는데 어디에 시장이 하고 있는지를, 헤딩은 여기서는 대가리 들이밀다의 뜻이에요. 헤딩하다가 향하다, 그래서 향하다로 의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 한번 더 넣을게요 여기에. 자, 사람들은, 자, speculate에 동사 썼고 get 또 복수 동사 썼어요. 여기 1번 동사, 2번 동사, 복수, 복수 동사, 복수, 복수 동사. 자, 사람들은 get very excited, 흥분되어져 매우. 자, when they는 사람들이 can brag. can brag는 뭐냐면은 자랑. 자, 자랑하다. 자랑하다는 아니고요. 자랑하다. 자, 자랑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brag라고도 쓰기도 하고, 뭐 우리가 spoken language에서 말로 할 때는 show off를 더 잘 씁니다. 나대다. show off. 자, 나대는데 그들의 the latest. 가장 최근에 big killing. 비킬링은 뭐라고 할까요? 큰 돈, 큰 돈, 혹은 뭐 횡재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횡재에 대해서. 그다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나, 자, 그들은, 자, become 비동사예요. 이형식 동사 be depressed. 자, 물론 depressed는 뭐 쉽지만 우울해진다. 우울해지는데, 자, when 그들이 suffer, being lost, 큰 고통을 겪을 때. 자, 겪을 때. 그 다음 더 attention, 관심. 자, 관심인데 어떤 것이냐면 the market receives 까지 해서 또 대생략 구조죠. 자, 어떤 것이냐면 시장이 받는 관심은 can 또 조동사, probably 삽입절, can be pp로 썼네요. can be the best 삽입절, explained 수동. 자, 아마도 가장 잘 설명하다 아니고 되어질 수가 있다. 자, by one simple, 하나의 단순한 사실로. 자, 이시 말하는 건 수탁이죠. 주식이라는 것은 장소인데, where, 여기 또 주의하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can, 동사 원형, get, 이형식 동사의 위치, 형용사로 썼고요. 또 두 번째, poor. 자, 어떤 곳이냐면 가난해지거나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저 quickly. 자, quickly 부사가 수식해주는 거는 can get 수식해주죠. 빨리 부자가 되거나 뭐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기본 개념이 어떤 것인지 설명했고, 자, 이거에서 급 돈을 벌 수 있지만 급 망할 수도 있다. 뭐 도박이죠 사실상. 주식은 거의 뭐 100% 조작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자기가 아무리 똑똑한다고 해도 포카랑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놈이 이기는 거지 아무리 똑똑한 놈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팅으로 질러버리면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식에 손대는 사람은 돈 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돈 번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다라는 게 90% 진실입니다. 여튼 뭐 나중에 주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저는 장려하지 않습니다. 자, 여튼 자, 우리 피키 씨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과 주식시장의 개념과 장점, 단점.